자, 어제 낚시를 해봤습니다. 밤낚시를. 아, 근데 어제 밤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입질이 뜸했어요. 저 긴대 상구대에서 좀 입질이 들어왔는데, 저 떼짱 끝자리에 했는데, 저기서 좀몇번 놓치고요. 그리고 구루텐, 딸기 구루텐 달아놓은 게 간밤에 입질을 막한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찌가 왔다 갔다 한거 보니까는. 지금 이게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 얼었어요. 야, 어제도 내리더니만 오늘도 내리네요. 이게 다 하얗게 변했어요.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야. 올해는 이게 서리가 굉장히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10월 중순쯤에 이렇게 서리가 내렸는데, 한 2주 정도 빠른 것 같아요. 2주나 한주 정도 더 빠른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 낚시하실 때, 보온 철저히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오늘 금요일인데 저는 이제 며칠 낚시를 하고요.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일행분이 지금 다른 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가자고 해야 돼. 다른 데 가자고 오셔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손맛을 좀 많이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씨알이 제법 큰 놈도 한 마리 있어요. 한 9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데 고기가 나왔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낮 시간에 해가 좀 지고, 지는 게 아니라 해가 좀 뜨고, 추워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이게 지금 텐트가 말라야지 이동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해 뜨면은 지금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이게 다 텐트가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낚시를 해보면서 고기가 더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붕어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쁜 붕어네요. 이게 비행기가 좀 날아다녀가지고 촬영을 못했었는데 한 마리가 나오네요. 사이즈는 이렇게 크진 않아요. 잠시만요. 자, 딸기 그루텐을 먹고 나온 붕어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고 몸 채색이 이제 변해 가네요. 겨울이라서 지금 채색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노란색 골두바인데, 채색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지금 엄청 불어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자, 어망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직 마름에 걸려서 안 나오네요. 좀 마름 떠져야 되는데. 아, 어제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네, 이제.
아, 입질을 화끈하게 올립니다. 물이 좀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자, 일단 고기 어망에 넣겠습니다. 아, 자, 초저녁에 나오는 붕어입니다. 오, 씨알이 되게 크네요. 한 7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옥수수 먹고 나왔고요. 힘들어.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낚시를 읽었으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씨알 제법 커요. 자, 어망에 넣겠습니다. 자, 이제 밤낚시를 준비를 할 건데요. 제가 미끼 채집망을 넣어놨었거든요. 아,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새우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새우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어요. 뭐라?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뭐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들어가 있네, 메뚜기. 죽은 메뚜기만 들어가 있고, 뭐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없나 봐요. 잔챙이가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넣어놓겠습니다. 이게 이런데 오시면은 이렇게 채집망 하나 가지고 채집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고기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없나 봐요. 날이 좀 추워서 그런가? 밥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다시 넣어야겠다. 이게 낚시가게에서 사시면은 한 4,000원 정도? 이 정도 되실 거예요. 새우 같은 게 들어가면 좋은데, 새우가 없나 봐요. 자, 이제 밤낚시를 시작을 할 겁니다. 낮에 지금 활성도가 어느 정도 좋아져가지고, 고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밤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좀 하루 더 해보고 뭐 잘 나온다 하면은 일행분들 소환해가지고 고기 나온다 이제 얘기를 해야죠. 붕어에 목말라 계신 일행분들이 계세요. 자, 한번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추운 날, 서리 내리는 날 잡은 붕어들입니다. 서리붕어라고 해요, 서리붕어. 서리 낼 때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자, 결과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큰 사이즈들이 좀 있고요. 한 25에서 한 29, 작은 거는 한 5치, 4치 정도부터 한 9치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 힘들게 잡은 붕어인데 마릿수는 별로 없는데, 아, 괜찮네요. 정말. 자, 붕어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제일 큰데. 잘 가라. 자, 이렇게 낚시가 끝났습니다. 낚시가 끝나면은 쓰레기는 모두 집으로 가져가시고. 자, 힘든 낚시였지만은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겠죠. 아, 이제 낚시가 끝나고 짐을 정리하고 이제 갑니다. 아, 근데 길이 여기가 올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아, 힘들어.
낚시가 아니라 등산이에요. 등산. 이게 낚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기만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고행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사마귀가 많이 죽어있네. 자, 이제 가야죠. 집으로. 차를 옮겨가지고 집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거지가 시작이 됐나봐요. 추석이 지났으니까 햅쌀로 나왔을 거고. 야, 많이 뱄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나 봅니다. 자, 저는 재밌게 낚시를 했으니 이제 집으로 가야겠죠. 아,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